안녕하세요,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속을 편안하고 뜨뜻하게 풀어주는 소고기 야채죽입니다. 맛있게 끓여볼게요. 오늘 준비한 고기는 국구리용입니다. 부위는 상관없이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. 200g만 커트기로 다져줍니다. 다짐 육 그냥 사셔도 좋습니다. 준비한 채소는 표고버섯 조금 하고, 당근, 호박, 양파입니다. 칼로 썰어도 좋고, 커트기 이용해서 간단하게 다져도 좋습니다. 버섯은 손으로 잘게 썰어줍니다. 찹쌀하고 맵쌀을 섞어서 수북히 한 컵이고요. 1시간 전에 씻어서 물에 불려놨습니다. 냄비에 식용유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 두르고 마늘 한 큰술 넣어서 볶아줍니다. 마늘이 익으면서 향이 싹 올라오면은 고기 먼저 넣고 볶아줍니다. 맛술 한 큰술 넣고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달달 볶아줍니다. 고기가 핏기 없이 다 익었으면은 불려놓은 쌀 넣고 한번더 볶아줍니다. 짜작짜작 소리가 날 정도로 볶다가 물기가 없으면은 멸치하고 다시마 우유 넣습니다. 600ml 정도입니다.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위에 뜨는 거품은 걷어내고요. 버섯 먼저 넣어서 뚜껑 닫고 중약불로 낮춰서 바글바글 끓여줍니다. 10분 끓였는데 쌀이 어느 정도 익었을 정도가 됐습니다. 여기에 추가로 육수 600ml 더 부어서 바글바글 다시 끓여줍니다. 물 추가해서 15분 더 끓였는데 쌀이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. 이때 썰어놓은 야채 다 넣고 5분 정도만 더 끓여줍니다. 국간장 2큰술로 간을 맞추고 최종간은 맛보시고 추가간이 필요하면 가정에 맞게 소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. 입맛 없는 여름에 소화도 잘 되고 속을 뜨뜻하게 풀어줄 소고기 야채죽 끓여보시는 거 어떠실까요? 가른깨 한 큰술 올려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